이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몽골과 한국의 기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1번 문제에 가겠습니다. 몽골과 한국에선 종이팩은 내용물을 물로 헹궈서 버려야 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요. 5입니다. 와! 한국어와 몽골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들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아정호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는 환경을 너무 사랑하여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플로깅이란 플록과 조깅의 합성어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장을 볼 때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포장재 플라스틱은 평균 6개월 이하입니다. 실생활에서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이 증가하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용기내 챌린지.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그 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고고! 저는 용기내 챌린지 영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손발이 척척 맞는 팀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팀에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재미있게 진행되기도 했고 그리고 잘 진행되어서 결과물도 더 좋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사막화와 교통 체증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포함한 몽골의 여러 환경 문제를 담은 스토리를 전해주고자 모두가 잘 아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인형극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역할극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사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을 적는 데 집중했습니다. 멀쩡한 호박을 찾기가 힘드네. 신데렐라, 시간이 없어. 어서 호박을 찾아 자전거로 만들어야 한단다. 저도 호박을 찾고 싶지만 호박이 다 썩어버려서 멀쩡한 호박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쪽의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있는데 저는 신데렐라를 만나는 과정을 겪으며 왕자가 정책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마스크를 몇 개 만드신가요? 아, 저희는 9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우와, 많이 만드셨는데. 그럼 그 마스크 스트랩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아, 저희 90개 중에 프렌드십 친구를 포함하여 몽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샌베노, 코로나 대응조 8일차 활동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보험교육 자료를 만들다가 공중화장실에 있는 비누를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원래 더러워 보이는 비누를 사용해도 될까 걱정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개구리라고 하는데요. 그 개는 그 강아지 그 멍멍 그 개가 아니라 꽃게 할 때 그 개입니다. 저는 제로 웨이스터는 못돼도 레스 웨이스터는 되자 라는 생각으로 유리 빨대, 에코백, 프로듀스백을 사용 중이고요. 병뚜껑과 우유팩과 같은 재질들은 별도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이번 2022년 상반기 YP에 돼가지고 2월 3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봉사에서 배운 점을 깊이 새기고 훌륭한 개발 협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마스크를 착용해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내봐요!